주인 없이 떠돌며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들개가 요즘 곳곳에서 말썽이죠.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들개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이어서 특히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 구구동의 한 아파트 입구. 들개와 고라니가 뒤엉켰습니다. 들개가 고라니를 쫓아 주택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들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보지만 결국 목을 물린 고라니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쉽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막 애들하고 막 웃으면서 보다가 이제 막 한참 이제 이동하면서 갑자기 이제 들개가 고라니 목을 물어서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이곳이 들개가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주택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근처 군부대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적은 데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야산까지 있어 들개가 살기엔 최적의 환경입니다. 들개의 출현에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곳은 근처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를 둔 부모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거기가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학교 앞이라서. 혹여나 애들이 뭐 몰려다니는 시간에는 걔네들이 피해 다니겠지만 애들이 한둘이 다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네. 혹여나 그런 시간에 걔 들개하고 마주쳤을 때. 들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역적 특성은 다르지만 제주의 경우 들개 공격으로 퇴사하는 가축이 2018년부터 3년간 1,000마리가 넘기도 했습니다. 야산과 인접한 곳이 많은 대구도 들개 분포 실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활동 범위가 넓고 번식력이 빠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들개 관련 신고가 늘면서 당국도 피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